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 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 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하고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000병상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외 대학 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1차 대유행 때 대구 동성병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경기도에도 몇 군데 추가해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 병실 문제도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민간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 문제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병동 단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상급 병원들이 병실 제공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기 격상을 건의했던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조기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3단계 격상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만 규제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5인 이상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통화를 열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연수시설이나 정부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확보했지만 지금부터는 대학교 기숙사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며 각 시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